사용하시는 다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어딘가 편안한 자리. 너무 센터는 부담스럽고 그냥 무의식으로 앉아버렸는데. 이거 중간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딱 오른쪽에서 제일 마음 편한 자리. 왜 여기 너무 부담스럽지? 너무 센터! 센터! 나 혼자 센터가 좋아. 아. 퀴즈 맞춰야 돼, 이거. 형, 잘 살고 있었지? 그래, 너 사우나 가자고 두 번 말해도 안 가주잖아. 저 한 번만 했잖아. 나는 약간 직접적으로 말 못해. 약간 그 주변에 사우나 가기로 했어. 이게 약간 요청하는 거야. 아, 미안해. 알겠어, 알겠어. 알겠지. 그 말이야. 근데 형 나한테 왜 직접적으로 해?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지 이제 주변에서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이게 이용 보고. 그렇지, 그렇지. 오늘 이제 장문으로 가자고. 아니 형, 사우나 가자 이제. 아, 이제 가도 돼? 내가 그래서 어제도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네가 딱 전화가 온 거야. 어제는 갔으면 내가 아마 목욕탕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 그래. 야, 호시야, 너 살 많이 빠졌다. 나랑 완전 비슷한데, 혹시? 그래? 살이 좀 빠지네. 그러게. 슈아도 완전 다리는. 나 원래 다리는 얇아. 선생님이 와주신다면 그냥 걸어가서 레슨 받고 올 수 있는. 떨려서 그래. 긴장 너무 많이 해놨지. 우리 이칠라이프 때 손오공인가? 아니, 캠파이어. 아, 캠파이어? 둘 다 하는 거 아니야? 캠파이어 연습해야겠다. 캠파이어랑 오스코 둘 다 그랬어. 그때 넘겼지. 근데 너 때문에 나간다. 승호이가 설득해요. 캠파이어 사실. 이럴 때 누구한테 이렇게 해보는 거야? 모두에게 얘기해. 센터 바뀌었네? 호시가 부담스러워서 이쪽으로 왔어. 아, 그래서 나랑 바꾸면 넌 자리 뭐? 너무 가운데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춤출 때는 괜찮은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부담스러워. 알겠습니다. 자, 조슈아 씨를 센터로 한 조센터. 슈아야, 슬레이트 한번 쳐줘. 스위치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 게임입니다. 게임. 저희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밥 걸고 게임하고, 뭐 걸고 게임하고, 돈 걸고 게임하고 그러다 끝납니다. 돈 걸고 게임하는 거 너무 좋다. 에너지가 살짝 살아났네요. 네. 분위기 들으니까. 배고파. 우리 또 여기까지 온 김에 또 밥은 또 먹고 해야 되니까 좋죠. 밥을 걸고 저희가 한번 밥. 메뉴가 어떻게 되나요? 메뉴를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네, 여기 있어. 들어오나? 들어온다. 장난 아닙니다. 와, 옛날 학교 급식통. 그래, 급식통. 우와. 뭐야, LA 갈비? 와, 조개구이가 있다고? 조개구이? 와, 미쳤다. 조개 너무 좋아하는데. 돈까스 잡채, 와. 달걀말이. 아, 근데 급식 같아서 너무 좋다. 우와! 제발, 진짜 여기서 하나. 와, 빈나 선생님 미쳤다. 제발 하나씩 빼는 거 하지 마, 제발. 저희 점심 메뉴 수련회 정식을 저희가 한번 너무 맛있겠다. 네,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같은 거 오면 점심시간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급수 씨, 뭐 반찬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토마토 샐러드, 요구르트. 네. 제육. LA 갈비, 김치, 조기구이, 도토리묵, 계란말이, 미니 돈가스, 비엔나 소시지, 잡채, 콩나물 무침. 완벽하네요. 진짜 미쳤다. 딱 보면 호불호가 있잖아요. 왜냐면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저는 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김치는 무조건 있어요. 김치로 뭐지? 저는 어느 식당에 가도 김치 먼저 먹어보고 딱 판단해요. 아, 이 집은 잘한다. 네, 맞아요. 진짜로. 김치를 진짜 좋아해요. 그럼 우지 씨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음식 뭔가요? 안 드는 거요? 안 드는 거. 저는 딱히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뭔가 토마토 샐러드에 시선이 계속 가 있는 거 같아요. 맛있는 거 놔두고 뭐 저거 먹을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원우가 해산물을 못 먹어요. 제가 저 조기를 못 먹습니다. 도겸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조기예요. 조기를 좋아하는데 약간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네. 어떻게 해결하나요, 세븐틴은? 저희 다수결. 다수결. 네, 다수결.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못 먹는 멤버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시켜주는 거죠. 네. 무조건 다수결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근데 소수의 의견도 들어요. 들어주기만 해요. 듣고. 들어주기만 해요. 듣기만 해, 행동 안 해요. 듣고 다수결.
응 견뎌내. 근데 만약에 설득할 수 있으면 아, 설득력 있으면 네, 설득력 있으면 아, 또 들어줘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약간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런 약간 출장 15회를 나가게 됐다.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해야 저희는 오케이를 어... 합니다.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맞아요. 오케이 그럼 나 출장 15회 얘기 들었으면 저희는 완전 만장일치로 아, 그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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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밥 좀 챙겨주세요. 밥이랑 국은 드려요. 어, 어 진짜요? 원래는 안 드리는데 캐럿분들한테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과 국은 드리겠다. 오. 하지만 나머지 음식은 여러분이 게임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게임은 복수전 인물 퀴즈입니다. 아~ 오케이! 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경험자가 벌써 한 7명 있잖아요, 우리 그때. 경험자가 그래도 비경험자한테 조언 한 번씩. 어, 조언 좀 해줘. 근데 별로 그대... 조언할게. 얘는 다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다 틀렸잖아요. 근데 그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우리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 시선은 여기 보고 있지만 우리 귀는 양옆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 그래. 뭔 소리죠? 타기를, 타기를 실격을 조용히 치지. 그러니까. 그걸 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노 씨. 아, 조언해달라고 하길래. 반칙 조금 봐주세요. 네? 좋아. 제 윤빵빵. 좋아. 예. 저렇게 놀라시는 분 처음 봤어. 이거 진짜 재밌다. 저희도 편도인가요? 아, 원곡이에요? 인물 퀴즈에 있어서 편도는 비굴한 선택이다. 아~ 우리 세븐틴이 그거밖에 안 되는 그룹이냐라는. 저 말. 가스라이팅이야. 야, 영수라이팅이야. 일곱 명 팀이 와서 왕복이 우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왔다 갔다 하면 지금 27개 해야 돼. 한 사람 26개예요. 27개 아니야? 한 명 두 한 명이 두 번. 아, 한 명 더 왔네. 아, 그렇네. 민규가 똑똑해. 똑똑하다. 박수! 아, 박수. 이야. 아, 이제 그 28개네. 28개. 26. 두 번 하잖아. 26개지 그래도. 아니 쭉 갔다가 저희 한 번 더 하고 오잖아요. 그래 뭐든 해. 그래 다 해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잘하는데 우리가. 그래 가보자. 비교하네. 물론 어렵죠. 다른 사람들 아무리 많이 해봐야 7명. 진짜 많이 했을 때 8명 했는데 13명을 성공하는 그림을 많이 보여준다? 이거는 예능사에. 아 이거 레전드다 진짜. 가보자. 박제예요 이거는. 예능사 인물 퀴즈 맨 윗 최상자는 세븐틴 딱 박히면서 너무 좋아요. 이 이후에 예능한 사람들도 그 세븐틴 동영상 찾아보고 포장 잘하시는구나. 바람 잡기를 진짜 잘하시네. 쿱스 씨부터 시작해서 준 찍고 다시 돌아갑니다. 야 그럼 준영부터 갈까? 아, 여기부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기 한 번이야. 여기부터 지나가 보는 게 낫지 않아? 우리부터 시작, 그냥 시작이 늘 약간 조금만 가벼운 거 던지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래. 우리 털리면 갈 일이 그래. 없어. 볼 수가 없긴 해. 이따 가봐. 아 시도이라도 해보자. 아 그냥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국밥 먹어. 아 조기 먹고 싶어. 사줄게 누나. 그래. 일단 해봐. 일단 해. 그래. 시작. 잠시만. 진짜 한 가지만 당부할게. 웃기려고 일부러 틀리면 진짜 다. 그건 너무 말고. 그거 너무 할 수 없어. 미안해. 너만 그래. 아니 알았어.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래 이래요. 아 시작해보자.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준 씨부터죠. 네. 해보자. 진심으로 한다 진짜로. 친해지니까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제이팝 선배님. 좋았어. 제이팝. 정답입니다. 좋았고요. 와 원준이 기특해. 아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잘해?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달려봅니다. 미래 여러분한테 맡길게. 도겸이 자, 갑니다. 도겸 갑니다. 너무 잘하는데? 하나, 둘, 셋. 캡틴 아메리카! 정답이고요! 아, 잠깐만요. 외국인도 나와요? 별거 다 나옵니다. 너무 가만히 쓰고 있어도 누군가 몰라, 나. 아, 잠깐만, 외국... 하나, 둘, 셋. 한지민 선수. 한지민 선수. 경고예요. 경고야. 늦었어. 느리긴 해. 침착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 디노 갑니다. 하나, 둘, 셋. 미주 선배님. 경고. 깔끔하게 선배님까지 붙여버렸어. 하나, 둘, 셋.
얼굴이 땡! 자구리 땡! 이 차는! 이 차는! 잠깐만 이거 얼굴 조금 해야 돼요. 네. 아까 이렇게 보면 턱 너무 안 보였는데? 약간 적교조하고 차은우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 우는 줄 알았어. 아 동민이 있으니까 동민이 같긴 하네. 어때? 그것 때문에 몰랐던 거지? 그것 때문에 몰랐어 진짜. 저 확실하게 알아요? 아 알죠 알죠. 같이 사이너도 가고 미스터 트롯 나왔었잖아. 맞아 맞아.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자 연습 게임 이렇게 끝났습니다. 땡으로 네, 처리할 어차피... 수밖에 없습니다. 샐러드 빼? 아 쉽지 않다. 아니면은 아... 도토리묵 뺄까? 안돼! 제일 맛있는 거야지. 안돼! 안돼! 아니 도토리묵 먹어야지. 도토리 제일 맛있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안돼! 도토리 제일 맛있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왜냐면 오이가 아니 차라리 콧나무 빼는 거 어때? 콧나무. 아니 얘가 토마토를 못 먹어.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콧나무 날 수도 쥐 못 먹는 거 빼는 거네. 왜냐면 준이 형 샐러드만 왜냐면 준이 형 샐러드만 먹겠대. 아 그래. 디톡스 하고 있어. 아, 디톡스 중이야? 아니면... 지금 멤버들 중에 디톡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콩나물 뺄게요. 아니면 소세지 뺄까? 잡채 빼자 잡채. 야 근데 우리 다수결 아니었어? 야 못 뺄 거야. 형 우리 진짜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일단 앉아 봐. 일단 그래. 앉아. 저기 앉아. 샐러드 빼고 싶으신 분은. 야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 근데 준영이 샐러드밖에 못 먹으니까. 아, 그래. 야 아니 야 조기구이 조기구이를 빼. 조기구이. 어? 아 조기. 아니 왜 조기구이 왜 제일 맛있는데? 콩나물을 빼야지 바보들아. 아니요 저희 근데 소수 의견도 아 들어주기만 해요. 콩나물 빼. 빼는 거 됐어 됐어 콩나물 빼. 아 이것이 바로 세븐틴의 갈등 해결 과정이군요. 네, 좀 시끄러워야 돼. 아, 오디오 너무 물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시끄러.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 부분이 분량이 더 나오겠는데? 야 도토리묵은 진짜 아니었어 디노야. 도토리묵은 좀. 야 도토리묵 그럼... 진짜 건드지 마. 웃긴다 이거. 도토리묵 있으면 안 먹으면서. 이거 음식 빼는 걸로. 아, 야, 소세지는 솔직히 빼도 되는데. 어? 그래? 소세지도 맛있는 편이 아니야? 아니 뭐 LA 갈비도 있고. 갈등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편은 아닌 거 같아. 아니. 장점으로 남아서. 꼭 계속 보셔. 좀 오래 가요. 음식에 맞아. 좀 예민해요, 음식에. 아사리 판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 결정은 했는데 말이 끝나진 않네.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네, 도겸이 살짝 찐텐 살짝 나왔었거든요. 제가 뭐 얘기하니까 쥐만 좋아하는 거 빼려고 하고. 쥐 못 먹는 거 빼는 거네. 살짝 쥐가 싫어하는 거 빼는 거네. 쥐가 싫어하는 거 빼려고. 네, 하지만 뭐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쿱스부터. 네. 그러면 주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디에잇인데. 문제는 디에잇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잘 주시면은 문제를 혼자 오는 거잖아요. 아, 제가 문제예요? 문제를 잘 주셔야죠. 문제는 잘 주셔야죠. 잘 한번 골라볼게요. 자, 쿱스부터 갑니다. 가자, 에스쿱스. 파이팅! 하나, 둘, 셋! 호장님! 하나, 둘, 셋! 호장님! 땡! 뭐하는 거야? 땡! 야! 뭐하는 거야? 와, 진짜 와. 진짜 그냥 기회만 날리고 뭐야? 형 집에 가라 그냥. 뭐하냐? 이거 그냥 음식을 빼지 말고 멤버를 하나씩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멤버를 그냥 집에 보내는 걸로. 자, 에스쿱스 빼! 아, 먹지 말라고 그냥 빼거라. 게임에 감이 1도 없는 친구구만. 그냥 이거 어차피 우리 내가 봤을 때 다 못 먹거든. 그냥 이거 순서대로 그냥 빼자. 아니야. 소세지 빼자. 그래. 소세지. 빼. 안 돼, 소세지는 그래. 가공육 그래. 아질산 나트륨.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네. 아질산 나트륨. 영양가 안 좋아, 이거. 아, 우리 또 건강을 또 생각하는구나. 네. 그렇죠. 와, 근데 진짜 뭐야? 아, 진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런다니까, 이게. 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 보고 애들 욕했었거든요. 와. 다 이해해, 쿱스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 내가 볼 때는 쿱스 가운데로 빼야 돼. 나 중간으로 한번 들어가도 되니? 야, 내가 시작할게. 나 민규랑만 바꿔도 될 것 같아. 나 이리로 갈게. 형, 근데 형 작년에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 거 아니지? 하나, 둘, 셋! 와. 아까 나한테 뭐라고 해줬니? 지도 못하면서. 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렛츠 고! 알겠습니다. 그냥 올게요. 요즘은 뭐 누가 있지, 연예인이? 하나, 둘, 셋! 강선희 선배님. 정답이고요.
난 못 맞췄을 거야. 경험합니다. 잘하네. 진짜로. 하나 둘 셋. 땡! 김연경! 김연경! 땡! 김연경! 김연경! 너 나한테 욕한 게 뭔데? 대한민국 사강신아 김연경! 너 솔직히 나한테 욕한 거 못했는데 돼, 안 돼? 쌤쌤쌤쌤 그치 쌤쌤 진짜로? 잡채 잡채 안 돼 진짜 잠깐만 아 나 뭐 뺄 건데 그럼 그러면 뭐 빼? 돈가스 아니야 돈가스? 아니야 돈가스 잡채가 혈당이 많이 올라 그래 당면이야 혈당 많이 올라 그러니까 진짜 뿔어 잡채 탄수화물 그래 많잖아 일단 근데 정리하기 전에 우리 버논 씨 사과는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연경님 선수 원래 알고 계셨던 거 누군지 지금 생각나셨어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네네. 순간 안 떠오르고 아 기억 안 난다 이거 네, 진짜 원유 형 일로 한번 올래? 어? 안 해본 사람이 한번 시작 한번 할래? 어차피 음식 못 먹을 것 같아 경험이 난 걸 차고 가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래 이거 어차피 우리 국밥 먹을 거야 누구부터 가요? 그럼 준부터 가요? 아니면 번호... 민규부터 가요? 아직 반찬 많으니까 원래 번호니까 여기로 와 민규부터? 가서 맞추고 좀 여기까지 오게끔 그치 나 진짜 약간 에이스 느낌이야 아니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 있다 자신 없다는 있잖아 예를 들어 저도 영상을 보고는 자신 있을 줄 알았어요 그치 맞아 아 첫 생각과 경험을 네, 생각해 그게 첫 번째로 왔거든요 와. 근데 진짜 형 박보검 선배님 최악이긴 했어 그러니까 진짜 난이도가 낮았는데 우리 데뷔 때 뮤직뱅크 MC였잖아 아니 심지어 팬미팅에서 예쁘다도 하셨어 그니까 근데 그치만 이해해 나도 이해 괜찮아 그래도 이해 나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강등과 채찍 채찍이 너무 아프긴 하겠다 있지, 맞아. 오케이 가볼까? 렛츠고 아찔하다 아찔해 너무 왜 이렇게 웃기지 말아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이고요 너무 잘하네 너 좋다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은데 지금 찍어요 60 지금 60 아니 지금 뭐 원우보다도 어깨가 넓어진 것 같아 야 25개 중에 하나 했는데 진우야 편해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아는 사람들이야 하나 둘 셋 멋있으시네요 아니 멋있으시네요 아니 제가 진짜로 멋있으시네요 아니 제가 진짜로 제가 그 잘 몰라요 이건 야 코리아 좀비 코리아 좀비 이건 진짜 몰라요 제가 아 정찬성 아 괜히 이거 잘못 바꿨다 이럴 거는 UFC 아 진짜 UFC를 아예 안 봐서 이거 빼야 되는 거 맞아? LA 갈비는 왜 빼? 야 진짜 갈비는 건네지 말자 진짜 아니야 아야 갑자기 네. 좋아 빼자 그러면 빼. 야 생각보다 너무 순순히 빼라고 다 빼게 될 거야 야 근데 진짜 요구르트는 왜 안 빼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요구르트 있어 널 안 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널 안 빼는 거를 고맙다 고맙다 오케이 이번에 어디서부터 놀래? 내가 봤을 때 안 해본 사람도 한번 해봐 네. 바꿔 그러면은 안 해본 사람들 첫 번째로 조슈아 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달릴 수 있거든 얘들아 다들 저기 딱 긴장하고 있어 오케이 나 못 맞출 것 같아 그거 물어볼 원우 씨는 지금 나온 건 다 맞췄어요? 아니요, 저 못 맞췄어요. 문제 원우 형 잘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안 나. 둘이 잘 바꿀래? 나도 잘 모르긴 한데 사실 원우 형이 좀 빌런 끼가 있긴 하다. 제가 TV를 좀 잘 안 봐가지고 야, 요즘 누가 TV 안 봐갖고 모르냐, 솔직히 제 게임밖에 안 봐 원우한테는 그냥 원우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진짜 긴장돼 아, 잘하고 싶다 괜히 긴장되네 와, 긴장된다 여기 오니까 나? 시간다. 해코 정답이고요. 아~ 야 1단계야. 너무 좋아. 너무 쉽다. 이보영은 지성 선배님 와이프고. 박보영. 대행사. 아 대행사. 차라리 보영하지 보영. 그래도 보영 선배님까지 갔네. 근데 이 사람이 보영해가지고 이 보영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보영 그거 박보영 알죠? 네 알죠. 너무 잘 알죠. 완전 너무 귀여운. 너무 팬이에요. 이가 그럼 성이 아니라 디스라는 의미. 아 보영. 미국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인이에요. LA 출신. 보영. It's 보영. It's 보영. My mistake. 아 this is 보영. 아 this is 보영. 와 너무 창피해. 너무 구차해. 그래도 정상 한 명 있어야지. 그래서 뭐 뺄까요?
그럼 돈가스 뺄까요? 돈가스 빼, 빼 그냥. 그냥 순서대로 빼자, 김치 빼고. 그래. 야, 우리 마지막을 김치로 남겨보자. 지금 남아있는 음식들을 보니까 다음번에 데뷔는 전라도에서 우리 한정식당 한정식 한번 쫙 차려놓고 해도 그런 거 좋아하시겠다, 우리 세븐틴 멤버들은. 일단 자, 뭐 안 해봤을까? 원으로 그냥 원으로 이제 바꿔봐. 어. 내가 남아 한 번도 안 해봤나? 어, 원으로 3초 컷이야. 진짜 미안해, 기대하지 마, 얘들아. 진짜 미안해, 기대하지 마, 얘들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안 하고 있어. 할 수 있어. 뭐 박보 형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근데 나도 이번 형이 좋아. 이번 형인 줄 알았어. 갑자기 세븐틴 멤버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치. 근데 못 맞추면 웃기겠다. 근데 못 맞추면 웃기겠다. 이게 어차피 아무도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네요. 맞아, 맞아. 보니까. 맞아요. 저희 경험 삼아 한 명씩 앞으로. 그냥 한 명씩 볼래 한 명씩. 여기 우리가 언제 나와보겠어. 언제 해보겠어. 체험 막스. 다음에 또 나오면 되지. 왜? 다음 또 나와야죠. 근데 또 혹시 모른다. 이거 여기서 쭉 갈지. 쭉 갈 수 있겠지. 쭉 갈 수도 있어. 가자, 원우. 가자, 원우. 하나, 둘, 셋. 키티. 하나, 둘, 셋. 키티. 아, 지금 방금 여기서 서라운드로 스테레오로 먹었어. 기침이. 입을 막고 있으면 그냥 죄송해요. 아,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고예요. 아, 예, 예. 하나, 둘, 셋. 헬멧! 정답! 아프다, 아프다. 너무 나왔으면 좋겠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슈아 형, 성 말하지 마, 성 말하지 마. 성 말하지 마. 성을 뒤에 붙여. 성... 고형 팍!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셋. 어이! 종이야! 어이! 종이야! 어이! 어이! 아이, 그 두 장! 엄청나게! 아이, 그 두 장! 엄청나게! 엄청나게, 선배님! 잠깐만요! 갑자기 답이 왔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이 왔어. 아, 잠시만요. 다녀왔어요.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이거. 누구야, 누구야, 누구셔? 누구야, 누구야, 누구셔? 누구셔? 괜찮아,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마. 아니, 혈당이 갑자기 딱 올라가더라고. 아니, 머리카락도 빨개진 거 봐, 이거. 아니, 여기 안에 신선이 있는 줄 알았어, 신선이. 어이! 야, 버논아, 의자는 왜 그 모양이냐? 아니, 나사가 빠져가지고 전... 아, 여기서는 한 명 쓰러지고 있고 버논 뒤에서 의자 고치고 다 각자 알아서 잘 돌아가네요, 여기는. 걔는 맞췄잖아. 어, 어 맞췄지, 맞췄지. 23초 만에 맞추셨어. 아, 근데 어, 정확하시네요. 우리가 그 불후의 명곡 엄정화 선배님 편에 나갔었어. 네. 못 맞힐 수가 아니, 없지. 단만 안 그쵸. 내가 볼 때는 어이가 엄하고 뭐 약간 그런. 저번에 출장 15회 나왔던 사람들끼리 뭉쳐 있어 볼까 한번? 아니 소용 없어. 지금 정말 이걸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도. 아 진짜 나는 희망이 있다고 희망... 봐. 이게 왕복을 해야 되는 거지. 어... 못해 아, 못해. 우리 아, 편도로만 하면 안 될까요? 자 자연식을 피겠습니다. 특단의 결정을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세븐틴이랑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점심 먹고 누구로 얘기 나누고 뭐 하려고 온 건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편도로 가겠다. 야 인간. 와 이거 아예 절반에 깎아주셨어. 가보자고. 편도도 남의 양복보다 지금 많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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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편도도 남들의 왕복보다 지금 길어요. 어디부터 가나요? 아니야, 민규 요즘 좋아, 스코어 좋아. 민규 잘하고, 디노도 아까 정천성 아니었으면 맞췄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진짜 분명히 맞췄어. 지금 나오는 거 봤잖아요. 예습했잖아. 네, 다.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오, 그럼 순간은 당연히 다. 전 다 맞췄어요. 네. 오, 그럼 뭐, 쿱스는 어땠어요? 지금 나오는 거 다. 반반. 반반. 그냥 가볍게 가야 돼. 마음은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애가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노하우가 그냥 있다면. 약간 거만하게. 이렇게. 그냥 좀 가볍게 해. 그냥.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럼 지금 원우까지만 가면 끝입니다. 오케이. 네. 아, 진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거 5초 반사야, 5초 반사. 하나, 둘, 셋. 선배님. 아, 정답이고요. 아, 잘한다, 잘한다. 대중성이 너무 있어. 하나, 둘, 셋. 선배님. 와, 정답이고요. 좋다! 우와. 하나, 둘, 셋. 양세형. 정답이고요. 오. 오. 하나, 둘, 셋. 와, 에스쿱스 진짜 릴리릴리릴리릴리릴.